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베델의 장학 프로그램이 올해로 10회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유형 장학금, 또 목회자 자녀를 위한 야외 장학금을 별도로 선발하여 최대 5,000불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델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464장 믿음의 새 빛을 1절을 부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오늘부터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목회 서신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에게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목회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실은 목회자들에게 교과서와 같고 매뉴얼과 같은 서신이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목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많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섬기는 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인인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섬길 것인지, 더 나아가서 앞서서 섬기는 목회자들을 이해하고 위하여 후원하고 또 서포트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듣는 별명 중에 하나가 말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부끄럽고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자를 일으켜서 하는 말이겠지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소위 소통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후배 목회자에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어쩌면 복음의 세 가지의 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믿음은 말만이 아니라 역사요. 그리고 사랑은 말만이 아니라 수고요. 그리고 소망은 말만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는 실질적인 순종과 땀 흘림과 헌신적인 수고가 있는 내용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단적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받은 복음은 행동으로 삶 속에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도구가 제대로 된 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에다가 달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진정한 진리로 녹아져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불 잃어버렸는데 복음의 감격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받고 있는 진리의 가격은 10불도 채 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죠. 100불을 잃어버렸는데 복음의 감격도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쁨과 감격은 100불짜리도 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도 이기는 사랑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인내의 소망.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그 기쁨과 감격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격 속에 받을 수 있을까? 10불짜리, 100불짜리가 아니라 죽음이 온들 우리는 결단코 이 말씀의 기쁨을 놓칠 수 없는 자다.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은 진정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최대의 가치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며 환난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지금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전에 그렇게도 감격적으로 아멘하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의 감격은 어디로 간지 사라져 버렸을까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의 가치가 지나가는 사람이 뜻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로 사라질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까?
나와 의견이 좀 다른 사람이 나와 부딪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쏟아버리고 말아야 할 것이 복음의 감격이요, 구원의 감격, 그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으로 환난도, 환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웃음과 기쁨을 앗아간 그 원흉은 그 자체라기보다 내 안에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구원의 감격이,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임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